네, 저희 주시청자 나이대가 만 30세부터 만 50세 정도입니다. 나이대가 다른 채널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편인데, 여러분, 저희가 어린 시절에 존재했던 기업이 한 군데 있습니다. 근데 이 기업이 상장 폐지가 되고 사라졌어요. 거기 어디냐? 대우예요. 굉장히 추억의 이름이잖아요. 아마 대부분 30대, 40대 분들은 기억을 하고 계신 기업일 텐데, 혹시 PD님은 대우를 들어보셨나요? 대우 자동차랑 네. 대우 조선해양? 아, 네. 예전에 굉장히 유명했던 기업이었죠.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안타깝게도 이제 망해버린 대기업이 되어버렸는데, 그 대기업이 지금 살아나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이 추억의 대우, 지금 어떤 걸 하고 있는지 한번 보러 가실까요? 일단 대우가 어떤 기업인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1999년도에 해체가 되었어요. 회장이랑 사장단이 이제 퇴진을 하였고요. 그러면 이렇게 사라졌던 대우가, 역사 속으로 사라졌던 대우가 왜 어떻게 부활하게 되었는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피디님, 여기 보이시는 요거 베스텔 보이시죠? 혹시 요 기업은 아마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도 사실 가전제품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생소한 기업인데, 베스텔이라는 기업이 튀르키예의 가전 전문 회사예요. 여기서 대우의 상표권을 포스코로부터 구입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면 궁금하시지 않나요? 왜 튀르키예의 기업이 대우의 상표권을 인수를 한 것일까? K,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기업이라는 것이 굉장히 뭐 중남미라든가 러시아에서 유의미한 이제 브랜드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즉, 한국 제품이면 러시아라든가 중남미 제품에서 잘 팔린다는 인식이기 때문이겠죠. 아무래도 이거는 지금 LG전자라든가 삼성전자가 굉장히 잘해주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대우 제품을 한번 보러 가실까요? 대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1999년도에 해체된 다음에 작년도부터 이파란이 독일 행사에 다시 나타나기 시작을 했다고 하는데, 와, 이거 대우! 여기 대우마크. 네, 대우마크 보세요. 이거 진짜 오랜만에 보시지 않나요? 망했다고 생각했던 대우가 독일에서 살아난 게 참 뭔가 기분이 미묘합니다. 한때 이 대우가, 지금 어린 분들은 모르실 수도 있지만, 삼성전자랑 LG전자와 함께 국내 가전제 업계를 양분화했던 기업 중에 한 곳인데요. 그런데 안타까운 점은 이 대우라는 기업이 이제는 한국 기업으로 소개되기보다, 이게 브로셔에도 나와 있어요. 튀르키예 기업이라고. 베스텔의 튀르키예 기업이라고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튀르키예 베스텔이 대우의 상표권을 이제 인수를 함으로써 포스코는 연간 10억 원 정도의 수입을 올리고 있다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10억이요? 네. 상표권으로? 네, 상표권을 10억 원 정도 수입을 올리고 있대요, 포스코가. 생각보다 큰 금액은 아니긴 하죠. 네. 근데 어찌 보면 사라졌던 기업을 이렇게 살린 것만으로도 옛날의 추억이 새록새록 떠오른다는 느낌도 들긴 합니다. 사실 제가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예전에 되게 무오징 원룸방에 살았었어요. 그때 냉장고가 굉장히 옛날 냉장고였는데 대우 제품이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냉장고가 다시 살아난 걸 보니까 대우 제품으로, 물론 뭐 삼성전자라던가 LG전자만큼 그런 고급스러움 그런 건 없지만, 그래도 미국 그 중남미라던가 러시아 같은 데서 가성비 제품으로서 시장을 공략하기에는 꽤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대우가 판매 중인 것은 보시다시피 텔레비전, 그 다음에 이런 뭐 세탁기, 그리고 오븐. 이건 뭐지? 식기세척기 아니에요? 이거는 식기세척기인 것 같아요. 이러한 기본적인 가전제품들, 전자레인지, 그리고 이거는 여기다 세탁기 같네요. 세탁기, 네, 인덕션. 이거는 냉장고, 좀 고급스러워 보이는 냉장고. 이런 기본적인 가전제품을 전반적으로 전시를 해놓은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 같은 경우는 4K UHD, TiVo라는 TV가 있네요. 100인치 미니 LED를 탑재를 해가지고 AI 컨셉의 가전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근데 AI 컨셉이 구체적으로 아직까지 와닿지가 않아요. AI보다는 네. 별로 밝지가 않은 것 같아요. 실제로 사실 기자분들이 쓰신 기사를 보더라도 지금 대우의 제품들이 살아나긴 했지만, 뭐 당연히 엄청난 돈을 들이고 있는 LG전자라든가 삼성전자의 제품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정교함은 떨어진다는 평가를 좀 받긴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때 삼성전자를 위협하기도 했던 대우가 이렇게 다시 살아난 것은 1990년대를 살았던 사람으로서 굉장히 좀 반가운 일이기도 하고, 이렇게 우리 대기업이 다른 나라로 이제 인수가 되었다고 할까요?
이러한 것들이 다시 한국에서도 이런 대우의 제품들을 볼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한국에서는 가성비 제품 하면 제가 사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가전제품 전문가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분들에 비해서 어느 정도 전문성은 떨어질 수 있다는 점 인지를 해주시고, 저 제 기준에서는요 가성비 제품을 하면 보통 뭐 사죠? 샤오미 같은 거 많이 사잖아요. 샤오미라든가 중국 제품들을 많이 사는데, 이런 제품들보다 한때 우리나라 기업이었던 대우가 샤오미라든가 아니면 그런 가성비 중국 제품들과 비슷한 수준의 퀄리티를 보여준다면 충분히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역량도 있습니다. 추억의 기업이었던 대우, 이렇게 튀르키예 전시장에서 볼 수 있었는데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30대, 40대, 50대 혹은 대우에 근무를 하신 적이 있는 60대, 70대 어르신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여러분은 대우에 대해서 어떤 추억을 가지고 계신가요?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사실 원래 이게 기존에 예정되었던 영상은 아닌데, 지나가다가 우연히 대우를 마주쳐서 반가운 마음에 찍어서 이제 어느 정도 횡설수설한 부분도 있다는 점 다소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아무튼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